자, 이제 원자의 구조 했잖아? 이제 그럼 원소는 과연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떠올려보자면,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지?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충돌을 했어? 우리가 충돌했어요? 자, 어떻게 만들어졌냐? 맨 처음, 뭐에,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가 있었겠지.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가 어떻게 뻥 하고 터진 거죠. 우리는 이 대폭발을 뭐라 그래? 대폭발을 뭐라 그래요? 하나의 우주가 탄생했다. 그래요. 빅뱅이라고 하죠. 빅뱅. 빅뱅이라고 하죠. 알아요? 빅뱅이 뭐야? 대폭발이잖아. 그러니까 커다란 폭발. 그러니까 이 뱅이라고 하는 게그 우리 말로 고치면 빵이다. 빵, 뻥. 이거. 그러니까 큰 뻥인 거지. 이 이름이 붙은 것도 이제 뭐냐면 그 이제 요거에 반대되는 학설을 제기한 사람도 있었어. 뭐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나. 요거 안 믿었어요. 뉴턴, 아인슈타인. 그 이제 정적 우주론이라고 해가지고 우주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 원래도 있었고 계속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이런 입장이었어. 그래서 이제 우주는 팽창한다라는 걸 믿지 않았거든. 그랬는데 이제 조롱을 하려고 이제 조롱을 하고 만든 거지. 이제 뭐그 호일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저기 저 빅뱅 이 대폭발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제 커다란 뻥, 빅뻥이라고 얘기했는데, 빅뱅이란 말이 왠지 마음에 들었던 거지. 그래서 이 팽창, 우주가 팽창한다는 가설 주장 학자들이, 빅뱅 괜찮은데?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자. 그래, 끌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작 자체는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니라 그냥 놀리려고. 놀린 거를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는 이걸 다 믿고 있죠.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우리 유명한 그룹 빅뱅도 있잖아. 의미를 살펴보면 되게 웃긴 거죠. 되게 웃긴 거. 어쨌든 그 빅뱅으로 인해서 물질들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 퍼져나가는데 이때 이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어요. 여러 물질 중에 이제 물질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자면, 두 가지로 구분하자면 멀리 가벼워서 멀리 날아간 물질이 있었고, 그다음 무거워가지고 멀리 날아가지 못한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날아간 이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다? 경입자라고 합니다. 경입자라고 하고요. 이거를 랩톤이다라고 부르고 있어. 랩톤이라고 불러요. 무거워서 많이 날아가지 못하는 입자는 쿼크라고 부릅니다. 경입자와 쿼크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나 양성자나 중성자라는 이름이 아니죠. 그치? 그래서 쿼크에는 그러면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느냐? 여섯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의 종류. 그래서 이 기호로 쓰려고 했는데 기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자, 전자. 기호를 쓰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전자, 중성, 미자. 타우, 중성, 미자. 미자씨가 많죠. 이거 뮤온. 뮤온 중성미자.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요. 뭔지 써본 거야? 미안해. 미안합니다. 왜 웃는지 모르지? 방금 쓴 거는 경입자였어. 방금 경입자였나? 미안해. 전자. 자, 전자 중성미자.
타오. 타오 중성비자. 뮤온. 뮤온 중성비자. 뭐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니야, 쿼크도 종류가 몇 가지냐면 여기 여섯 가지가 있어. 쿼크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업쿼크, 다운쿼크, 참쿼크, 스트레인지쿼크, 그 다음에 탑쿼크, 바텀쿼크 해가지고 여섯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워낙 간단하지. 참 간단하죠? 그 중에 이제 그럼 이걸 다 외워야 되느냐? 이거, 이런 건 이제 기본 입자라고 해, 기본 입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라고 하는데 12가지. 그 중에 기억해야 될 건 바로 업쿼크와 다운쿼크. 그리고 렙톤 중에서는 전자만 딱 기억을 하시면 돼요. 다 본 적 있지? 처음 봅니까? 본 적 있죠? 그치? 학교에서 배웠을 거야.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구성이 되고요. 이제 2학년 때 물리 할 거잖아. 물리하시면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깊이 배울 거예요. 요거랑 이제 그 힘을 부여한 우주를 구성한 네 가지 기본 힘을 부여한 매개입자라는 거에 또 따로 배워. 매개입자, 뭐 중력자, 아니 뭐 힉스 중력자, 뭐 W 보선, Z 보선, 뭐 광자, 뭐 글루온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 것도 난 따로 배울 거야. 매개입자라고. 제 마음이 답답해집니까? 근데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할 텐데 그 중에 이제 이거 두 개를 기억해야 된다 그랬잖아. 자, 얘네 둘은 이제 쿼크. 얘네들 이제 전하량을 얼마나 가지고? 얘네 이제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어.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죠. 전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상대적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인데 얘네는 각각 얼마를 가지고 있냐? 플러스 3분의 2.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 그럼 딱 보아하니 얘네들은 가벼운 애들, 얘네는 무거운 애들이잖아. 그럼 얘네 둘이 뭔가를 만들었겠지. 뭘 만들었을까? 뭘 만들었을까? 얘네 둘이서 중성자. 그렇지.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예, 세 개씩 뭉칩니다. 세 개씩 뭉치는데 이제 똑같은 것끼리는 안 뭉쳐. 똑같은 것끼리 안 뭉치고요. 1대2나 2대1의 비율로 이제 뭉쳐가게 된 거죠. 그래서 맨 처음 빅뱅이 있고 나서 경적 쿼크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 첫 번째 과정, 업쿼크와 다운쿼크가 만나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만나게 되죠. 만나서 이제 뭘 만드느냐? 두 가지 입자를 만들게 되는데 예를 들어 업쿼크, 업쿼크, 다운쿼크 혹은 다운쿼크, 다운쿼크, 업쿼크 이런 형태로 이제 뭉치게 돼요. 이런 식으로 뭉치게 돼요. 뭉치게 됐어. 왜 그럼 이렇게 뭉치게 되었냐? 어떤 힘이 작용하기 때문인데 이 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럼 이제 각각 어떠한 입자를 만드느냐? 얘 봐봐.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가 플러스 3분의 4죠. 근데 거기 마이너스 3분의 1 꼈네. 그럼 상대의 전하량이 얼마나 돼? 플러스 1이 될 거 아니야.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 0이죠.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입자냐? 얘는 양성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얘는 뭐가 되었느냐? 중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제 최초로 탄생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제 요대로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느냐? 이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되냐면 서로 교환이 돼, 교환. 교환이 된다는 거리가 뭐냐?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기도 하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기도 해. 왜 그랬냐면 당시에 이제 빅뱅이 일어났으니까 밀도도 엄청 낮겠고 그 다음에 온도도 높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반응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다가 둘 중에 이제 어떤 반응이 좀 잘 일어나냐면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는 반응이 에너지가 좀 더 적어. 양성자가 중성자로 가는 게 에너지가 좀 더 커. 그럼 나중에는 어떤 반응만 더 많이 일어났을까?
그렇지.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는 반응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율이 얼마가 되었느냐. 자, 양성자 대 밑에 쓸게요. 여기서 이제 양성자 대 중성자의 비율이 얼마가 되었냐면 전체 우주를 구성하는 입자들 중에서 14대 2 정도가 됩니다. 14대 2 정도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양성자와 중성자 대비 훨씬 더 많았던 거지. 그러니까 몇 대면 7대 1 정도의 비율이 된 거예요. 존재비가. 알겠어요? 양성자, 중성자 존재비가 7대 1 정도로 굳어지게 돼요. 이제 우주는 계속 팽창하라고 했잖아. 암에 떨어지고 온도도 떨어지겠지.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반응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계속 충돌이 일어날 거 아니야. 서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여러 입자들에서 섞여 있겠지. 섞이면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어 이제 얘를 P 양성자라고 해보고 얘를 N 중성자라고 해볼게요. P와 N 양성자와 중성자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처음에는 어떻게 있어? 양성자도 혼자 있고 그 다음에 중성자도 혼자 있겠지. 그쵸?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서로 뭘 해? 충돌을 합니다. 서로 충돌을 하게 돼요. 서로 충돌하면서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제 서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지. 중성자 결합을 하게 되었고요. 또 여기서 일부는 또 누구랑 충돌을 했냐면 여기는 양성자랑 충돌을 하게 되고 또 여기는 뭐 중성자랑 이렇게 충돌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P 하나였죠. 그 다음에 여기는 N 여기는 N 그리고 N 이런 식으로 이제 뭉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뭘 결합을 할 때 이렇게 오면서 여기서는 뭐 중성자 하나 끼고 여기서는 뭐 양성자 하나 끼워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요즘 인터넷에서는 PPAP가 뜨겁지만 우리는 PPAP 말고 PPNN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이러한 입자를 만들게 됩니다. 보니까 지금 양성자 몇 개야? 두 개.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죠. 그럼 얘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헬륨의 원자 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해 사자. 근데 당시에는 아직까지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아직 전자는 들어오지 못했어. 아직 들어오지 못했어요.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얘. 얘는 뭐야? 얘랑 얘는. 얘는 뭐야? 양성자 두 개 있죠? 그러니까 헬륨이 될 테고 얘 3 이렇게 되겠지? 얘는 양성자 하나지? 그럼 뭐예요? 양성자 하나니까 뭐예요? 원자가 몇 번? 1번. 1번, 그치. 효소지. 질량수는 몇? 질량수 얼마야? 0. 질량수가 0이에요? 왜? 우리 질량수 어떻게 구해? 3. 응, 질량수 3이죠. 그쵸? 3종수가 될 거 아니야. 얘는 뭐야, 얘? 얘는 중수소고 얘는 뭐야? 수소의 원자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물질들이 충돌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제 원자 핵이 만들어진 거예요. 수소의 원자 핵과 헬륨의 원자 핵이 만들어졌다. 여기까지 얼마 걸렸냐면 빅뱅 후 3분부터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빅뱅 후 3분. 우리 3분 카레 돌리듯이. 근데 아직 원자는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아. 왜 아직 원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원자는 왜 아직 존재하지 않아?
존재 아니 존재하지 않아요. 누가 지금 안 들어왔어 이쪽? 누가 안 들어왔어? 아까 집 나간 전자 아직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잖아. 응? 그쵸? 그러니까 전자가 들어와야 원자가 완성될 거 아니야. 근데 아직 원자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원자 핵 상태로만 지금 존재하는 거죠.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나중에 언제쯤 그러면 이 전자가 들어오게 되느냐, 언제쯤 들어오느냐, 여기에 이 전자가 언제 들어오느냐, 얼마 후에 약 38만 년 후에 약 38만 년 후에 드디어 전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알겠어요? 38만 년 후에 이 전자가 들어오게 되죠. 드디어 이제 뭐가 만들어졌어? 원자가 형성이 된 거지. 그리고 이때 원자가 형성이 되면서 우주는 뿌연 안개와 같은 불투명한 우주에서 원자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 전자들이 다 원자에게 속박이 됐기 때문에 깨끗해졌을 거 아니야. 맑아졌겠지. 투명한 우주로 바뀌게 되고 이때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빛의 파장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게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만들어졌던 양성자 중성자 개수 7대 1 있잖아요. 이 14개 두 개 뭉쳐가지고 이제 뭘 만드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 여기에 중성자가 두 개 있으면, 자 요렇게는 뭘 만들겠어. 이렇게 헬륨의 원자 핵을 만든다면 나머지는 다 뭐 하겠어요? 수소의 원자 핵을 만들겠지. 그치? 그러면 수소의 원자 핵 몇 개? 12개에 헬륨 원자 핵 한 개인데 질량비가 어떻게 돼? 질량비 얼마? 질량비 수소 원자 핵의 총 질량이 얼마예요? 12. 헬륨 원자 핵의 질량은 얼마예요? 2예요? 질량수, 질량수 4지 4. 그러니까 몇 대 몇? 10에서 4인 3대 1의 비율로 나타나더라.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이더라 라고 하는 게 또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화학대에서 이렇게 이제 핵들이 이제 충돌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알겠어요? 만들어진 거야. 근데 자, 우주는 계속 팽창을 하고 있어. 우주는 계속 팽창을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온도는 점점 내려가고 압력도 떨어지잖아. 그럼 아까까지는 이러한 반응이 일어난다. 더 이상 이러한 반응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아니요. 안 일어나지. 원자를 만드는 것은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어. 근데 그러면 헬륨 이후에 있는 원자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는 거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는 거야. 어떻게 만들어졌냐. 또 하나 어떤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이 현상을 잘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무슨 현상이냐면 원자 구조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해? 플러스고 마이너스죠. 그럼 무슨 힘이 작용하겠어? 인력. 인력. 정전기적 인력. 즉, 무슨 힘? 전자기력이 작용한단 말이야. 전자기력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원자 핵을 한번 잘 들여다보자. 그럼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렇게 뭉쳐있잖아. 그럼 얘네는 왜 청력이 발생하지 않아? 플러스끼리 뭉쳐있는데 서로 밀어내야 될 거 아니야? 왜 밀어내냐고 서로 붙어있을까? 왜 붙어있을까요? 이들을 잡아주고 있는 어떠한 힘이 있기 때문이지. 어떤 힘이냐? 여기 이 힘을 뭐라고 해요? 이거를 강한 핵력이라고 해요. 강한 핵력, 혹은 강한 상호작용, 혹은 강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스트롱 포스라고 불러요. 이 강한 핵력, 범위는 좁지만 굉장히 강력한 이 힘이 쿼크를 묶어주는 이 힘, 쿼크와 쿼크를 만나서 묶어줄 수 있는 이 힘, 양성자와 양성자, 양성자와 중성자, 중성자와 중성자를 묶어주는 이 힘 덕분에
원자 핵은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범위가 커진다. 너무 범위가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인력이 좀 세져서 붕괴가 이렇게 붕괴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작용하는 힘이 약한 핵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이 원자핵은 질량을 가지고 있죠. 질량을 가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힘, 무슨 힘? 중력이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전자기력, 중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이 네 가지를 뭐라고 불러? 이 우주를 구성하는 네 가지 기본 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네 가지 기본 힘이 있더라 라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중성자가 많이 있을수록 잘 뭉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자 부도가 증가할수록 양성자 대 중성자의 비율이 점점 중성자 비율 쪽이 커지는 걸 또 알 수가 있어요. 우라늄은 원자 부도가 92번이야. 근데 질량수는 2, 3, 5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중성자와 양성자가 훨씬 더 많잖아. 그러니까 유지가 되려면 중성자도 많이 뭉쳐져야 돼요. 또 너무 많이 뭉쳐있으면 붕괴가 일어난다. 왜? 약한 능력이 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런 힘들이 있더라. 알겠죠? 그럼 이제 헬륨 이후의 원소들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이 우주에서는 헬륨 이후의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순서 알겠지? 맨 처음 뭐가 만들어졌고? 빅뱅이 만들어졌네. 빅뱅으로 인해 뭐가 만들어졌어? 쿼크와 랩톤, 경자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서 쿼크끼리 뭉쳐서 뭘 만들었어? 쿼크끼리 뭉쳐서 뭘 만들었어요? 그렇지,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게 뭐야? 원자 핵을 만들었죠. 그리고 원자 핵에서 드디어 원자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순서를 다시 짚어보면, 빅뱅으로 인해 처음 만들어진 건 쿼크와 경입자이고, 쿼크로부터 뭐와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두 개로 인해서 원자 핵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경입자와 원자. 여기서 이제 전자를 얘기하죠. 우리가 주목할 건 전자가 없으니까. 뭘 만들었다? 원자를 형성을 했다. 이 순서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원자는 뭐밖에 없어? 수소와 헬륨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됐었냐?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 나머지에 대한 대답은 뭘로 나타날 수 있어? 바로 별이라는 거예요. 별로 인해 나머지는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알겠죠? 자, 별이요, 별. 이 별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별을 정의하자면 별이라는 건 뭐야? 별을 정의하자면 뭐예요? 별은 뭐야? 별이 뭐야, 별? 아, 별이 뭐야? 밤 하늘에 떠 있는 거? 반짝반짝 빛나는 거? 어? 그런가요? 아니요. 그럼 뭐야? 뭘까, 별이? 별은 뭐야?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천체가, 빛을 내는 천체는 별 말고도 다른 게 있어. 그럼, 별이라는 걸 좀 더 자세히 정의하자면, 어떤 거? 핵융합 반응. 핵융합 반응에 의해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가 바로 별이다라는 거. 그럼, 핵융합 반응이라는 건 뭐냐? 핵융합 반응이 이런 거.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태양을 예로 들자면, 자,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별의 상태가 있는데, 주계열성. 그 이전에 이제 성운으로부터, 성운이 압력과 수축, 압력을 받아 수축을 하고, 또한 온도가 올라가면서, 압력도 올라가고,
온도도 올라가게 되면, 온도도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얼마에 도달했을 때, 천만 K라는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드디어 별은 무슨 단계로 가요? 주기활성이라고 하는 단계로 가요. 이 주기활성의 핵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수소의 핵 융합 반응이 있게 돼요. 수소의 핵 융합 반응이 있다는 거지. 이 수소의 핵 융합 반응이 뭐냐? 네 개의 수소. 아, 뭘로 바뀌냐면 헬륨으로 바뀝니다. 네 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때 뭐가 발생하냐면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데, 이 에너지의 근원이 뭐냐, 이 수소 네 개의 상대성 질량, 원자를 계산해보니까 얼마가 나냐면 4.032가 나와. 근데 헬륨의 원자량을 재보니까 얼마냐면 4.003이에요. 음? 얼마가 더 줄었어? 0.029가 줄어든 거죠. 그럼 그 0.029는 어디 있냐? 여기에 있어. 0.029. 줄어든 질량만큼 뭘로 바뀐 거야? 에너지로 바뀐 거야. 이 에너지가 빛 에너지. 빛과 열을 통해 발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 반짝반짝 빛이 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 중심부에서 헬륨이 뭘로 바뀌었냐? 아니, 수소가 뭘로 바뀌었냐? 헬륨으로 바뀌어. 아직은 밖은 그대로 있어. 그러다가 이제 점점 내부부터 온도가 올라가니까 나중에는 이것도 뭘로 바뀔까? 헬륨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이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었을 때, 이거는 별의 질량에 따라서 두 가지의 길을 걷게 돼요. 두 종류의 길을 걷게 됩니다.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 혹은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별의 탄생과 진화 배운 적 있잖아. 그쵸? 그러면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별은 어느 단계로 가게 돼? 자, 온도가 올라가니까 팽창을 하죠. 별의 크기가 더 커지고 더 밝아지는 무슨 단계? 거성 단계 얘기해보죠. 거성. 거성은 거성인데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어때?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무슨 거성? 적색 거성이 되잖아. 그쵸?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느냐, 내부는 모두 이제 헬륨으로 바뀌었죠. 내부는 모두 헬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헬륨이 이제 뭘 만들어? 헬륨이 이제 뭘 만들어요? 헬륨이 수소를 만들어? 아니죠. 온도가 더 올라갔어. 이때 온도가 얼마냐? 한 1억회 정도네, 1억회. 온도가 엄청나게 높죠? 그러니까 이제 헬륨이 뭘로 바뀌어요? 탄소로 바뀐 거야, 탄소로. 탄소로 바뀌어요. 리튬, 탄소로 이렇게 바뀌게 돼. 리튬, 탄소로 바뀌게 돼. 헬륨이 리튬으로 바뀌면 리튬이 이제 탄소로 이렇게 바뀌는 일이 있게 됩니다. 벨륨이나 뭐 벨륨이나 리튬으로 바뀌었으니까 탄소로 바뀌는. 이제 외부는 이제 수소가 이제 헬륨으로 바뀌는 일이 있게 되지. 이렇게 돼서 이제 드디어 내부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탄소 핵이 만들어져요. 탄소 핵이 만들어지면서 중심부는 어떻게 되고? 수축을 하게 되고. 중심 수축하고. 거기에 외부는 어떻게 되고? 팽창을 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지. 그러면서 이제 이 별은 어떤 길을 가게 되냐. 내부는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중력 수축에 의해서 이제 서서히 온도가 내려가는 백색 외성이 되고, 외부는 뭐가 돼? 행성상성이라는 게 돼. 어쨌든 태양이, 아니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 어디까지 만들었어? 탄소 정도까지는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 그럼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도 단계가 좀 복잡해지지. 단계가 좀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심부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수소가 모두 바뀌었으면 헬륨이 이제 뭘로 바뀌어? 뭐 리튬이나 베릴륨으로 바뀌고, 여기서 이제 리튬이나 베릴륨이 뭘 만들고? 탄소를 만들고, 탄소와 탄소. 그리고 이제 뭐 산소 같은 경우는 뭐 SI 뭐 이런 걸 만들고, 탄소는 수소를 금탄질산 플레나마 뭐 마그네슘 이런 거 만들고, 그 다음에 쭉쭉쭉 만들어 나가. 그래서 이제 결국엔 뭘 만드느냐? 최종적으로 철까지 생산을 하는 거죠. 철까지 생산을 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친형제로 만들지 못하는 거야? 철까지 만들어진다. 이때 단계의 별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초과성이라고 하죠. 그럼 내부는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외부는 팽창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다가 뻥 하고 터져버리죠. 뻥 하고 터지잖아요. 터지면서 무슨 단계? 빵 하고 터지지. 무슨 단계? 초신성 단계가 되죠. 자, 초신성 단계가 되고 이 초신성 단계가 되면 엄청난 열이 발생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이 철이 어디까지가? 납이나 금이나 어디까지? 우라늄까지. 자연계에 존재하는 제일 무거운 원소인 우라늄까지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되면서 이 초신성은 이제 질량이 큰 쪽은 블랙홀이 되고 그보다 좀 질량이 작은 건 중성자 별이 되고 이러한 단계로 나뉘게 되는 거지. 어쨌든 최종적으로 뭐까지 만들어졌어? 우라늄까지 만들어졌더라라는 거. 태양이 질량 아니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 어디까지? 탄소 정도까지 만들 수 있고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은 철까지 만들어지는데 우라늄까지는 납이나 금이나 우라늄 같은 경우 어디까지? 초신성 단계까지 와야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그쵸? 핵심은 뭐야? 이 단계를 외운 게 아니라 다양한 원소들이 뭘 통해서? 별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그 반응을 뭐라 그래? 핵융합 반응. 핵융합 반응. 알겠어요? 응? 어렵습니까? 한 번 더 배웠던 거잖아. 한 번 더 들었던 거죠? 학교에서. 처음 들어요? 진짜? 처음 들었어? 지구과학에서도 했을 것 같고 생각해요. 자세하게 안 했어요. 화학에서도 했을 것 같고 화학은 적어 안 해요. 아 그래? 그렇구나. 어쨌든 요렇게 되죠. 이렇게 자세하게 안 했어요? 그렇구나. 어쨌든 화학에서 이제 다시 들으시면 돼요. 어쨌든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핵융합만 있느냐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고요. 이제 핵융합이 있으면 뭐 있겠어? 핵분열이라는 것도 있어요. 핵융합이라는 거는 뭐야? 작은 단위의 원소가 큰 단위의 원소로 바뀌는 거잖아. 그치? 그럼 핵분열은 뭐야? 큰 단위의 원소가 작은 단위의 원소로 바뀌는 게 핵분열입니다. 어떤 A라고 하는 이 원자가 붕괴를 해. 그러면 더 작은 단위의 분자로 쪼개지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메시움이라고 하는 원자가 쪼개지면 넵튬륨이라고 하는 원자가 되고 플러스 뭘 발사하느냐? 이렇게 헬륨의 원자액을 뱉어내는 일이 있어. 그러면 질량수는 4가 줄어들고 원자번호는 2가 감소를 하게 돼요.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이런 게 뭐다? 핵분열이다라는 거지. 우리가 우라늄을 이용해서 뭐해? 원자력 발전소 세우죠.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우라늄이 붕괴돼서 뭐가 나오냐? 납이 생산돼. 납이 생성이 되면서 그러니까 훨씬 낮은 단계의 원자로 바뀌면서 어떻게 돼? 붕괴하는 에너지가 발생하잖아.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기를 생산을 하는 거고 이러한 핵분열 또한 있더라라는 거지. 근데 이 A라고 하는 원자가 붕괴를 하게 되면 이제 크게 세 가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어떠한 파장들을 형성하는데 아 그게 알파 입자 있죠? 알파 입자 알파 입자가 이거야. 헬륨 원자 핵 그러니까 방사선 총 쏜 거지 약간 입자 총 쏜 게 이거죠. 이거 부딪히면 부자 가게. 그러니까 베타선 베타 붕괴 알파 붕괴 베타 붕괴 그리고 감마 붕괴. 베타 붕괴라는 거는 뭐냐면 전자를 뱉어내는 거야. 전자를 뱉어내는 경우야. 이 감마 붕괴는 뭐냐면은
양성자가 동계랑 양성자가 올라가게 되면 중성자로 바뀌는 일이 있어. 양성자 중성자로 바뀌는 일이 있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9번 칼륨이 뭘로 바뀌냐면 아르곤으로. 18번 역시 40 그대로 가요. 왜 공기중에 아르곤이 많냐? 맨 처음에 이 방사성 동위원소인 칼륨이 지각이 많았어. 얘네들이 붕괴 안에서 이 감마붕괴에 의해서 양성자 중성자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원자번호는 1이 줄어드는데 근데 질량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러면서 아르곤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아르곤과 칼륨의 평균 원자량을 비교해보면 누가 더 무겁냐면 아르곤이 조금 더 무거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방사성 동위원소였던 칼륨이 붕괴하면서 감마 붕괴에 의해서 아르곤이 생성이 됐거든. 그래서 공기 중에 아르곤이 일정량 있는 거예요. 이 아르곤은 언제 생겼냐? 이 지각에 있던 칼륨이 붕괴하면서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예전에 그 맨델레예프가 주기율표를 만들 때 원래는 원자량 순으로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아르곤이 19번이었고 얘가 18번이었어. 칼륨.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가 아닌 칼륨은 질량수 좀 작거나 38, 39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보다 원자량이 작잖아. 그래서 칼륨이 올라갔었는데 전혀 성질이 맞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모질리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정리된 게 뭐에 의해서? 원자분의 순으로 정리를 했죠. 양성자의 숫자로 주기율표를 배치를 합니다. 그랬더니 딱 성질이 맞게 떨어졌더라. 그래서 이러한 것까지 살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응? 그래서 이제 요렇게 뭐는 생성이 됐다. 원소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 알겠어요? 어렵습니까? 조금.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다양한 원소가 생성이 됐다.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다양한 원소가 생성이 됐는데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어디까지 만들 수 있고 탄소까지 생성을 할 수가 있고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 같은 경우는 초고성 단계에서 철까지 생산이 가능하며 나머지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초신성 폭발로 인해 형성이 되더라. 이러한 핵융합 반응에서 원소를 생성이 됐고 근데 핵융합만 있는 게 아니라 핵분열도 있더라. 핵분열이 있어서 이렇게 낮은 단위의 원소로 바뀌기도 하더라 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겠나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